괜찮을까요?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확 밟아버릴 것인 게. 요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단 겁많은 2부리, 3부리, 4부리는 대피 중. 대피 중. 그때 사총사는 내가 느낀다. 1부리의 선제 공격.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런 거. 왜 미쳤나? 뭘 먹고 왔냐? 너 1부리 일로 와봐. 이 옹기리의 공격. 조그만 게 진짜 너 우와. 나보다 열흘이나 늦겠다. 이게 어떤 애굴? 너 전투치 안 했어. 전투치 안 했어. 그때 오 도와줬어. 우리 일부리가 확 달라졌다. 그동안 가을보다 큰 지옥 훈련의 놀라운 파워. 상대의 기세에 전혀 굴하지 않는 자신감. 이야 머리 막았다. 옹기리 당했다. 지금 내가 이긴 거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지금 어디인가? 순식간에 불꽃무림 전세가 역전되는 듯한데. 전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좀 발걸음이 좀 안 떨어지긴 하는데. 아이,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른들 말씀에 왜 애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잖아요. 일부라 그동안 내가 괴롭혀서 미안한데 오늘부터 좀 사이좋게 자자. 그래서 화해의 의미로 둘이 꼭 안고 잘 거라나 뭐라나. 아이고 일부리 오늘 숨 막혀 죽겠네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2013년 리틀 불꽃무림의 평화의 밤은 기포만 갔다. 며칠 후 불곰 사총사의 안부가 궁금해 다시 이들을 만나러 찾아가 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일취월장 몰라보게 듬직해진 사총사. 특히 우리 일부리는 자신감과 리더십을 겸비해 불곰무림 진정한 영웅호걸로 부상할 준비를 해나간다는데 사총사가 대한민국 대표 불곰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아빠 사육사와 이들의 성장 얘기는 계속됩니다. 아참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폭군 웅기리의 양부도 궁금하시다고요? 여전히 사총사와 같은 집에서 살며 그 성질 못 버려 하루에도 몇 번씩 옥신각신하고 있답니다. 너 일부 텐벼 너 이씨. 엎치락 뒤치락하며 바람잘 날 없는 2013 리틀 불곰 무림 사파리. 새로운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집안에만 콕 박혀있던 변공들이 떠나 함께 사는 개성만점 대형견들과 떠나는 TV 동물농장 도시 탈출 리얼 캠핑 프로젝트. 그 신나는 여행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어둠이 깔린 으스한 밤. 여기다 여기 있어. 여기 무언가가 나타났다. 공개 안 돼. 섬뜩한 공포.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그의 생명체. 매일 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녀석은 과연 무엇일까. 다급한 집을 받고 달려가는 것은 경기도의 한 추상복합 아파트. 곧바로 문제의 동물이 목격된다는 장소로 안내하는데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향한 곳은 이 건물의 5층. 도대체 무슨 동물이 살고 있다는 건지. 아 여기예요? 네. 그런데 5층 복도 끝을 따라 나가자 야외 정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밑에 따르더니 착 그러는 거예요. 직접 강에도 물린 사람들도 있고 덩치가 크고 조금 사납게 생겼어요. 외부와 단절된 추상복합 건물 5층 정원에 느닷없이 튀어나와 맹렬히 공격을 퍼붓고 달아난다는 정체불명의 동물. 화단 어딘가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다는데 그 순간 한쪽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뭔가에 놀란 듯 비명을 지르며 개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의문의 동물이 포착됐다. 저 나온 밑에. 방금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제작진